자, 이때가 뭐냐면 제가 예, 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갈 텐데 제가 이때 이제 그 36만 원짜리 구찌 그 모자를 제가 쓰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사면서도 후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맞아. 사고 지금 후회를 했는데 이 모자를 제가 사고 쓰고. 드디어 이제 가려고 지금 들뜬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우리 또 안경이 발망인데 예.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울리는 사람만 쓰세요. 제가 이런 거 쓰니까 거의 3만 원짜리 안경이 돼버리거든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신이 난 상황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루프트 단자? 루프트 단자. 단자라는 이제 독일 비행기가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이제 이거를 타고 여기 이렇게 떠. 이렇게 지금 지도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맞아, 맞아. 11시간이 걸립니다. 11시간. 미넨까지 11시간이 걸려요, 서울에서. 와, 나 진짜로 너무, 아니 귀신이 아니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아니 왜 힘들었냐면, 이거. 옆에 우리가 어떻게 탔냐면, 봐, 보여줄게. 자리가 네 자리 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앞에 20만, 50만, 그 다음 저 모르시는 분, 그 다음에 네, 저기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자, 이렇게 타고,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탔냐면, 아래, 아래, 아래. 여기 아래, 여기 해가지고, 그니까. 왜요? 인직. 외국인 여자, 네. 외국인 여자, 탱구 이렇게 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 앉으려고 했을 때 외국인 여자분들 이런 거 있잖아. 그 한국도 하더라고. 아니 독일 사람 같은데 독일도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뭔 말인지 모를까 봐좀 닥쳐. 제가 또 인성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또 옆에 여자가 있다 보니까 네. 잠을 못 잤어. 왜냐, 자다가 진짜 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까이 와. 자다가 이렇게 하면 또 민폐잖아요. 근데 얘는 했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옆에 외국인 여자한테 제가 탱구입니다. 이게 외국인 여자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외국인 여자분이 쏘리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시소처럼 그냥 여자 어깨를 한 8번 찍었어요. 그래, 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빨리 좀 이렇게 하는데 진짜 10시간 동안 가는데 내가 3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야. 그 3시간 빼고 얘가 몇 번을 찍었냐면 35번을 찍었어요, 진짜로. 아, 그 여자분 거의 보살 수준이야, 진짜로. 진짜요? 예. 자, 몰랐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미네로 도착하는 과정에 이렇게 뭐라 이거 특식이라 하나? 왜 기내식? 기내식이 나옵니다. 아.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 전에 이제 간식 같은 걸 줘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승무원분들이 이제 어여쁜 승무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10시간 동안 하이힐 신고 웃으면서 나 진짜 승무원 존경하기로 했어. 근데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탱고 앞에 섰어요. 햄, 치즈. 이게 뭔 말이냐면 햄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새끼 뭐라 했냐면 아무거나. 야, 미친 새끼야. 영어래. 치즈하고 햄을 하나 고르란 얘기야. What? 햄? Or 치즈? 아무거나. 아니, 미친놈이야, 미친놈.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진짜 난 맛있더라고. 이게 입맛에 좀잘 맞더라고. 이게 여기 이제 거기서 이거 특식 아니냐, 근데? 기내식 맞지? 그래서 좀잘 기내식.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비행기 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확실히 네. 비즈니스석을 타야 돼, 진짜로. 외국 갈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왜냐면, 비즈니스석은 진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나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아니, 나그 콜라를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오렌지 주스랑. 콜라를 먹는데 자꾸 트름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외국인 분이 계시니까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트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인 여성분이 뭐 떨어져가지고 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 얼굴에 대해서 트름을 해버렸는데 그분이 와. 팍! 이렇게 돼가지고 아. 민폐를 저도 좀 이렇게 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먹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게 존나 맛있어,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존나 맛있어. 저거 뭐예요? 난 저거 못 먹었어. 이못 먹었어, 너 자니까. 너 자니까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먹고 사느라. 네 옆에 그 외국인 여자가 너 자꾸 깨웠단 말이야. 어떻게 깨운 줄 알아? 얘를 어떻게? 어떻게 깨운 줄 아세요? 헬스 웨어 프랜스 네네 헬스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를 좋아해. 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여자 앉은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얘를 이렇게 깨우면서 근데 얘가 안 일어났어요. 콕콕 찔렀는데 그래가지고 못 먹었고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 이거 이거 특히 이거 불고기인가? 어 이거 진짜 맛있었어. 나 이거 이제 지나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드디어 10시간 40분 만에 독일에 도착합니다. 그쵸. 너무 이게 독일 공항 앞인데 지금 보시면 얼굴 자체가 피곤하고 얼굴 자체가 어때요? 좋죠? 잠을 9시간 40분 잤어요. 네?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봐봐 나는 죽을라 하잖아. 어? 근데 일단은 도착했고 공항도둑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국 심사를 통과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 네.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 제 여권 사진 이거거든요. 보이세요? 와 씨. 아니 나 이거여가지고 나 진짜로 내가 난 내가 못 갈 줄 알았어. 예.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딱 이게 보고 원래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바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맞아. 왜 왔냐? 왜 독일은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거기서 내가 왜 왔는지 처음에 잘 말했어. 어, this is travel. 어, 나는 여행을 하러 왔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얼마 정도 머물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2시간이라 말해야 되는데 야 뭐였지? 아, 2 seconds. 그래가지고 what? 2 seconds? 그래가지고 나 좆될 뻔했어 진짜로. 진짜 그 거기서 장난을 치면 안 돼. 근데 순간 나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 seconds면 2초란 얘기거든요. 2시간 그래요? 머물고 거기서 이제 미네에서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가야 되는데 2초라 얘기해가지고 네. 일단 다행히 그래도 통과를 했습니다. 예, 다행히 통과해서 여러분도 저 잘 통과했으니까 네.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독일 바깥쪽이야. 진짜로 네. 하, 정말 멋있습니다. 예.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식으로 독일의 바이렌 미넨 오피셜 샵이 있어요. 맞아.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삽니다. 뭘 네. 샀냐면 자 일단 이거 샀고 나 이거 로빈 봐갖고 야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마이장 줄 거예요. 마이장. 아 그래요? 네. 제가 마이장 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제가 입고 리버풀 마이장 사주려 했는데 리버풀 안 팔아. 그래서 이 마이장 이거 맞아.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예 네. 네. 이거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아, 그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FC 바이렌 미넨 예스 미넨 이런 식으로 판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다 하는데 얼마 들었지 우리가? 돈, 한 300유로 들었나? 돈 오버했어요. 네. 35? 35 아이고. 정도 들었는데 야 이거 마이장 비싼 거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공만 잘못 마킹했어. 맞아. 아니, 보여줘야 돼. 그게 없네. 아 그거 보여줘야 돼. 이공만이 거기서 그 전에 이공만이 유니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 렐리로 회장님이 독일 유니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 유니폼 입고 여기 다녔는데 거기에 나는 크로스, 얘는 보아탱, 얘는 밀러. 얘는 밀러.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가는데 걔는 루디라고 루디도 자랑이 잘하는데 걔 입장에서는 선수가 별로 썩었다 생각했나 봐. 네. 아 미치겠네. 이번에 잘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박았냐면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뭐 뭘로 박았었지? 거기 여기 소매가 짧다고. 이 소매 박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챔스 공을 큰 거를 박아야 되는데 키즈 거 유아용을 박았어. 왜냐면 이 공만 어깨가 존나 좁으니까 주니어 거 박았어. 공이 이만해 진짜로. 공이 이만해요 진짜로. 맞아. 거의 뭐 진짜 옛날 그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에 이만해 이만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저 또 잘못. 그래서 이 공만은 계속 유니폼에 대해서 지금 열받는 상황이고 이따 또 나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근데 진짜로 외국 가면 좋은 게 뭐냐면 나같이 뚱뚱한 사람 사이즈 다 있어. 다 있어 진짜로. 사이즈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독일 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이즈 진짜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로벤.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냐면 진짜 뭐 카펫부터 해가지고 물병 그 다음에 뭐 미넨 지갑 스티커 맥주잔 막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야. 개간지야 진짜로. 그 다음에 여기 미넨 저기 초판 그니까 이거를 샀단 말이야. 이거 여기 왼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내가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근데 이걸 샀는데 이거 걸 박았다고. 이해되죠? 이 맨 왼쪽 걸 샀는데 키즈인 줄 알고 공을 개 조그만한 걸 박았어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돈을 좀 이 공 많이 날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팝니다. 이런 식으로. 양말도 있네. 예,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미넨 모자도 팔아요. 이거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안 샀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알라바부터 다 있으니까 그리고 네. 세일하는 것도 세일한다고 뜨고 네. 막 이런 거 다 있어 진짜로. 저 밑에가 세일하는 거예요 밑에가. 여기 보면 여기 후드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아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좀 많이 산 다음에 가월드컵 할 때 좀 뿌릴 걸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 남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사고 나서 그냥 이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로빈 앞에서.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지게 쳐다봐요, 진짜로. 맞아. 예. 거의 중국 진짜 무슨 마피아인 줄 알고 이거 입고 다니니까 오지게 쳐다봐, 진짜로. 그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찍습니다. 넘기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로빈 따라했는데 이거 딱 따라다니까 진짜로 독일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 독일 사람들은 네. 먼저 말을 잘 걸어줘, 외국 사람들은. 맞아. 말을 먼저 잘 걸어줘요. 잠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뭐냐면 제가 외국 나가는데도 크록스를 신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뭐라 하셨는데 아니 신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이거 가지고 많이 뭐라 하더라고. 진짜로 어떻게 외국 나가서까지 이걸 신냐고. 남극 가서 신을 것 같아 저도. 아니 제가 남극 가서도 신을 거예요. 진짜 네. 만약 간다면. 내가 볼 때는 다 외웠다. 네. 이거 근데 찢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크록스 사야 되고 넘기고. 댕구 여기 있네요. 저 넘기고. 저 미넨 샵입니다. 야...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가는 구름. 근데 진짜로 미넨에서 스페인 갈 때는 비행기를 좀 조그만 걸 타더라고. 장시간 네. 비행이 아니니까 2시간이니까. 너무 흔들려. 너무 흔들려. 진짜로 특히 구름 지날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잘만하면 이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아, 나 진짜로 나 여기 잡고 이렇게 탔어. 여기 잡고 이번에 탈 때는 같이 탔거든요. 저 탱구 손 잡고 이렇게 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근데 비행기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겁니다. 저 넘기고. 네. 야. 누가 찍었어? 되게 찍었네. 누가 찍었냐? 네 아니야? 내 아니다. 네 폰이랑 내 폰이랑. 야 너는 근데 갑자기 무슨 함경도 사투리스야. 나 아니데 그 뭔 말이야. 나 아니다 그 뭔 말인데. 아니 나다. 자 넘기고 오 막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딱 지날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페인에 도착합니다. 스페인에 도착해서 그때가 밤이 몇 시였지? 9시인가? 아니 10시인가 9시인가 기억하는데 그때 네.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는 길이에요. 버스가 엄청 좋더라고. 네. 투어11 저희가 이제 패키징에 갔다 왔는데 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여기가 진짜 우리가 스페인에 왔구나. 그쵸. 야 우리가 진짜 열정의 고장에 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나 시간 남을 때 진짜 나 투 그거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혹시 투 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나는 투를 이제 접었습니다. 네. 제가 소식도 하나 알려드렸어요. 씹어줬죠. 맞아요. 자 와, 이거 와, 뭔데? 극혐이네. 와 진짜 못쓰겠네. 와 이렇게 못쓰겠냐. 야 여행 처음 다는 티 내지 말라 했잖아. 사실 나도 문제야. 나도 여기서 공항에서 내리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야 얘들아 이제 여행 처음 다는 티 내지 말고 약간 외국 여행 자주 다닌 사람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화물 찾는 다음에 그 이제 그 수화물 찾을 때 아 진짜 너무 쪽팔렸더니 뭐냐면 아니 제가 그 남의 거 그 남의 그 외국인 분 거 그 들고 있다. 이스케이스미 거 내가 와 돼가지고 아 진짜 얘가 말해가지고 살았어요. 진짜 족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수화물이 우리가 색깔이 가져와 봐. 우리 거 그거 우리가 우리 거 색깔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게 아니라 네 흔한 거라서 흔한 거라서 아, 그래가지고 저 새끼 또 가가지고 is this sorry first travel okay is this me 매니 트래블 이지라라고 있어요? 이지라라고 있어. 이거. 아 이건데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외국인 걸 들고 가다가 맞아, 좀 그렇게 제가 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일단 넘기고 이거는 미넨 넘기고 자 일단 이거 이제 이거는 그렇지. 아까 그 좀 그 전에 건데 미넨 스페인 공항에 도착했다는 거 10시에 도착했네 10시에. 네. 자 야 이거 사진이 아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스페인 호텔이에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우와. 예. 여기가 이제 저하고 탱구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 새끼 발 냄새 때문에 진짜 뒤질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발. 와. 진짜. 와. 진짜 발 냄새 얼마나 심했으면. 내가 저번 말했잖아 진짜로. 신발을 하나 개혁신님. 우리가 수건이 그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카운터에서 직접 수건을 가져다 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가져다 줄 때 집 들어올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나와봐. 헬로 네가 발렌스 너무 심해. 얘 진짜로 도려내야 돼 진짜로. 아우 뭘 도려. 진짜 너무 심해 진짜 진심으로. 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게 여기 숙소 상황이고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우리가 몇시 깼지? 아침 식사 7시니까 7시 전에 깼지. 아, 우리 밥 먹으시지, 그치? 밥 먹으려고 나오려다가. 아니, 진짜로 사실 뭐 정말 좀 안타깝지만 바르셀로나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테러가 있었는데. 그쵸. 아니, 저희가 있을 때 너무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신나서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뭐냐면 밤이 존나 길어. 그러니까 해가 아. 늦게 져. 해가 아. 늦게 지고 아침이 해가 뜰 때도 이 느낌 이 색깔이 존나 오래 간단 말이야. 근데 네, 저희가 이때 이러고 다니니까 그 스페인 한 분이 그 저희를 커플로 하시더라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막 내가 보통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짜스 이러고 다니는데 저희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저희 둘이를 커플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야, 참 이게 좀 오해를 받은 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야 여기가 구엘 공원인가요? 맞을 거예요. 구엘 공원인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경치가 기가 막혀버려요. 이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야, 이 정도야. 와.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게 뭐냐면, 네. 이때부터 이제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 와이 판타스틱 파티죠, 거의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너무 예쁜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우, 네. 야, 특히 그 진짜 그 토레스처럼 생긴 그 누나는, 아, 토레스처럼 생긴 애 남자의 누나는 너무 예뻤어. 아. 어, 진짜 너무 예뻤어, 진짜로. 아우. 예, 어 99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9개 오오오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이거 넘기고. 너 근데 한국인이냐 근데 옆에. 오. 그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남들이 다 사진을 그냥 이렇게만 찍길래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 여기 물 약간 빨아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진짜 드셨을걸요? 거의 그냥.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뭘 국제방신이야 이게. 뭐 한국인인지 몰라요 어차피. 자 자. 네. 왜냐하면 나 중국인으로 알아. 네. 왠 줄 알아? 네. 내가 어디 가서 말하잖아. 네. 니아오 무조건 이렇게 말해. 무조건 아. 그리고 어떤 데서는 저한테 놀수 코리아냐 물어봤어요. 존나 박차가지고 진짜 화낼 뻔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저희가 첫날 일정을 다 구엘 공원이랑 싹 다 이제 마치고 첫날 이 새벽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존나 무서웠어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스페인도 약간 폭주족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윙 아... 타고 다니고 가면서 에에에에 막 이렇게 하는데 어 뭔 일 일어나는 줄 알았어. 이야... 진짜로. 근데 이 새끼 개 신나가지고 걔들한테 가서 막 먼저 말 걸고 여자 있으니까 여자한테 말 걸고 그놈의 is this 그래가지고 do you together is this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나 들어 중요한 얘는 뭔 말이냐면 같이 사진 찍자를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그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 포토란 말을 잘 안 쓴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야? 어? Is this 어? 투게더 이게 뭔 말이야 진짜로. 일단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진짜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네.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사기예요. 공기가 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차 많이 돌아다녀도 어 차가 많이 돌아다녀도 그것도 있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 네. 자 이거 넘기고 이야 뭐야 이야 이게 뭐냐면 네. 어 이게 아침인데 아침에 이제 뒤를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어디 간 거였지? 바르샤샵인가? 어, 하도 일정 기회 안 돼.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때 우리가 바르샤 스톡 아 잠깐만 가우디 성당 갔지? 네. 그때 가기 아, 전에 이거 찍은 건데 아니 거리가 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스페인 쓰레기 다 커요 저렇게 스페인 쓰레기통이 맞아, 쓰레기통이 맞아. 다 네. 이런 식으로 크단 말이에요. 스페인 이런 식으로 있어. 여기 보이세요? 분리수거야 무조건 분리수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옆에 진짜 스타렉스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스페인은 그게 좋아. 뭐가요? 쓰레기가 많이 없어. 어, 진짜 없더라. 어, 쓰레기가 많이 없어. 있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담배를 존나 펴요, 진짜. 네. 담배 너무 많이 펴, 진짜로. 네. 진짜로 우리가 바르샤 경기장에서 바르샤 그 경기 올 때 앞에 진짜 사람이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내가 빡쳐가지고 진짜 해. 돈 수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스처로는 여기는 내 돈 주고 내가 왔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약간 이런 말로 들렸어요 정확히. 저는 그래가지고 No Together is this Many people don't smoke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안 피더라고. 그래서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자신감 있게 아셨죠? Is this 자 이런 식으로 야 오지게 많이 찍었어요. 와. 네.
아니 진짜 존나 멋있어. 야 아까 여기는 그 9.16 거기 아니야? 네, 이런 거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 아까 아까 거였죠? 아까 거였는데 네. 아까 거 지금 순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도 9.16. 어 이거 아까 거야 아까 거 아까 그 네. 제가 사진 찍었던데 지금 순서대로 저희가 저희 사진을 합치다 보니까 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9.16. 야 야자수. 아니 이런 야자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가 초등학교 아니냐?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요? 근데 누가 성당? 아니야 아니 여기가 초등학교였어! 네? 초등학교요? 그래가지고 방학이라 했어. 아니 그 거기 그 방학이요? 그 가이드분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 넘기고 어 이거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찍었어. 아니 여기 초등학교 맞다니까 여기? 진짜요? 여기 초등학교 맞아요. 맞다. 제주도라고요? 제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저희끼리 또 찍었습니다. 너무 신난 상황이죠. 아, 저거니까 거기서 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이제 그 저희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아까 다 아까 거라서 제가 거기 그냥 넘길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곳만이 올라가가지고 네, 존나 축축 팔렸었어요. 네. 진짜 개운났어요. 이런 식으로. 야 씨. 와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이곳만. 이거 이곳만입니다. 저희가 영상도 많이 담았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공사 중에 들어갔다 그래 얼마나 맞아. 보기 좋습니까? 아 올라가 맞아 이거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곳만이 올라갔어요. 아 존나 쪽팔렸어요 진짜로. 아우 저걸 또 올라가 버려. 자 여기 있고 자 너 넘기고 그렇지 여기 이거 그 전에 거 와 내려오고 나서 여기 존나 멋있어 진짜. 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저 선글라스 명품 맞지? 명품 맞아. 아니 3만원짜리 같지?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정확히 나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멋있어요 네. 그냥. 약간 뭐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시나 신전 느낌이야. 아 이 기둥은 그렇죠. 어, 네. 신전 느낌이야. 여기 존나 멋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거기고 야, 사진이 너무 겹쳤는데? 근데 여기 다 똑같은데요? 어, 다 똑같은데. 네. 자 넘길게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 빠르게 좀 넘기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존나 멋있어. 여기서 네. 이제 또 여기서 한국인 여자분들이 저 세 명이 또 알아봤죠? 네. 아우. 저도 좋았습니다. 네. 자 넘기고 오 투어일레븐 있네요. 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죠 사진? 자 사진 너무 많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죠. 아 여기가 거기 있네요. 토레스 누나 있는데. 아 그리고 아. 이 형님 기타 존나 잘 쳐요 진짜. 아 존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엄청 잘 치시죠. 이 형님 엄청 잘 쳐요 진짜로. 오, 네. 맞아. 이 형님 기타 치는 것도 영상에 해드릴게요. 진짜 이 형님 거의 손이 엄청 빨라. 거의 지미 핸드릭스신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빨라. 그 기타 치다가 너무 많이 주니까 땡큐 땡큐 진짜로 얘 엄청 많이 줘. 얘 TV 황제야 거의 진짜로. 칠루러머는 거의 한 만원 수준이야. 만원 정도. 예.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스페인 아파트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구해공 밖에 있는데 저 여기 네. 어, 그렇죠 네. 밖에서 찍은 거 이거 버스 밖에 신기하던데. 아 채팅 자 끄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자,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뭐라고 부산이라고? 예? 야, 약간 부산인데? 예? 어? 아니야. 에이, 아니지. 야, 약간 부산인데, 에이.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야, 여기가 아마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네, 가는 길. 네,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르셀로나 시내 쪽이야. 여기 네, 바르셀로나 네. 스토어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스페인은 항상 이렇게 네. 쓰레기통이 엄청 커요. 네. 길 거리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페인 빵집인데, 오. 저희가 가다가 좀 신기해가지고 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여기 갔다. 어. 와. 그리고 스페인은 이런 아파트가 많더라고. 무조건 이거. 베란다가 있어, 베란다가. 아, 베란다 있어. 어. 와, 씨. 베란다가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 씨. 햇빛 쓰시고.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낙서가 많은데,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여기가 편의점이거든요. 네. 여기서 녹음만 진짜 아우 아 진짜 맞아.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카드 계산이 돼. 외국에서 돼요. 맞아, 그 네. 수수료가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계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약간
싸우는 건 아닌데 말 실랑이를 약간 좀 하도 있다고 뭐 is this France? 알고 보니까 교통카드 내고 저질하고 있어. 아니 아니. 아씨. 교통 색깔 그 똑같은 색깔이 되게 핑크예요. 둘 다 핑크예요. 아, 그래서 존나 쪽팔렸어요 진짜로. 아씨. 아 거기 누나 계산이 안 된대. 된다니까. 아 그래가 좀 진짜. 아씨.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 그 와중에 에어컨 LG죠? 자. 네. 에어컨 LG라고? 네, 그렇지. 네, 자. 아니 근데 그 외국에서 삼성 핸드폰 엄청 많이 쓰던데? 네 맞아 맞아. 어, 다 삼성이던데 진짜로? 어 최신폰 다 쓰던데. 자 그리고 여기. 아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여기. 저. 아 거기네요. 야. 야 여기서 내 사진 어디 있어? 다음에 있을 거야 넘겨봐요. 계속. 어. 네. 넘겨보면. 아니 아니 진짜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 찍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로. 거의 거의 삐딱하게 수준이잖아 삐딱하게 수준. 진짜 삐딱하다 진짜. 와 씨. 아니 근데 이런 데가 그 건축 자체가 봐봐 이런 살결 봐봐 아니 살결이란다 아 정말 있어요 자 이런 아. 이런 결을 봐봐 이런 게 하나하나 대충 안 돼 있어 스페인 진짜로 갑자기 자 이렇습니다 오우 너무 멋있죠 그 다음 여기가 아, 이제 와 가우디 성당 가우디 여기 아주 가우디 성당 여기 네. 진짜 개미쳤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3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300년 동안 그래서 이거 2000몇 년도에 완공되지? 여기서 완공이랬는데 20년인가 21년 네. 근데 이게 중간에 네. 누가 막 때려 뽑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좀 부서지고 이랬는데 그때 계속 지었대요 이게 진짜로 네. 엄청 커요 엄청 예 진짜로 120년이라고? 네. 그래요? 300년 아니야? 야, 어떻게 우리는 갔다 왔는데도 모르냐? 이야 야, 뭐야 진짜 개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야 이거 거의 해리포터 성이야 진짜로 보고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모자를 쓰면 안 돼. 맞아요. 거의 어. 나 그렇더라고. 근데 있다. 거기서 제가 또 자꾸 모자를 썼어요. 어, 제발. 그래서 다섯 번 지적 받았어요. 에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고 계속 써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모자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썼어 나는. 어. 자 일단 여기 가고 와. 야 멋있다. 아니 개미쳤어 진짜. 다시 봐도 오죠. 오, 씨. 야. 자, 이런 식으로. 야, 저희가 좀 사진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네, 똑같은 게 10장 있어요. 와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인생샷인데.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성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예, 좀 괜찮았죠, 여러분들? 성당 앞에서요? 멋있죠, 여러분들? 아니, 내가 봤을 때 스노우로 찍으면 다 잘 나와. 그러니까, 진짜 스노우로 찍으면 다 잘 나와. 이거 이것만 찍어서 이거 인생샷이죠, 여러분들? 아, 그 뒤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여기 그 금붕어 같은 데 사는데, 그 있는 네. 예,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인들 집. 네, 자.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와. 아, 진짜. 얼마나 찍은 거야, 이거? 와우! 와우! 야. 진짜 크롭 또 꼬렀어, 또 크롭 또 꼬렀어. 아니, 뭘 크롭스가 뭐 어때서 새끼야. 아니, 제가, 아, 이거 사는데 왜 안 찍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아, 여기 안! 내부. 여기 내부 봐봐. 야, 어디 야 진짜로 저 천장을 저렇게 야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로 야 이게 진짜 참 이게 힐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진짜. 예술의 끝 자체예요 진짜로 맞아요 예. 진짜 멋있다 뭐라고 이 여자분 너무 예쁘다고요? 어디 아니 근데 이분은 예쁜 정도가 아니야 진짜 어느 정도냐면 거의 다 할리우드 배우예요 할리우드 배우 진짜 너무 예뻐요 오, 진짜로 야.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아, 사람 진짜 많다. 뭔가 세겠네 거의. 그리고 여기 가면 그런 걸 줘. 여기 그 이어폰 같은 거 해가지고 가이드분이 아.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녹음하고 저는 안 들었어요. 그 옆에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우. 그 여자 그 쫓아다니느라. 그러니까 나 스페인 가가지고 이것만 한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설명도 듣긴 들었는데 이것만 한 것 같아. 야, 공만아, 존나 예쁘다. 어디. 그러면 가가지고 막 신발끈 묶는 거 하는 저 있잖아. 그거 존나 많이 있어. 이렇게 가지고. 예, 이거 고기 다시. 저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저 거짓말. 아니 그렇습니다. 샤비 그 없어. 할게 없는데. 어. 아니 진짜 이것만 있어요 진짜로. 너도 크록스를. 근데 중요한 게 크록스인데 신을 게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미친 놈이죠. 예. 야. 빛과 번쩍하네. 와. 빛 들어오는 거. 와. 아니 근데 이거 실제로 봐야 돼. 영상으로 좀 이제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기다려 주시고. 와우. 어.
무지개 빛깔인가 보다. 야 미쳤지 지금. 야 여기 앞쪽 여기 앞쪽. 저게 다 설명이 네. 있는데. 아 여기 설명이 있는데. 아 이게 누구였지? 저 계신 분 다 설명 있는데. 어 여기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아 성인분들? 그러니까 이거 아 철부 같은 여자분 봐갖고 아. 그러니까 성인분들인데 어, 여기에 가우디도 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우디가 들어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반발을 심했는데 가우디가 이걸 다 건축했으니까 가우디도 넣어야지 인정을 하자 맞아.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저희는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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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예수와 열두 제자라고? 그러신가? 아 그런가요? 야 누가 한 명 정도 설명 들었어야지. 아우 어, 씨. 너무 심각하다 진짜 씨. 사진만 찍어가지고 봐봐 이런 식으로 봐봐 어, 어떻게 저 이렇게 그니까 야 이거 이거를 지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현대 과학 기술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짓냐 그러게요 어 봐봐 이거 봐봐 야, 야 씨. 씨. 봐봐 봐봐 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를 그니까 깎아내리려고 탁탁탁탁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잘못 깎다가 존나 세게 때리면 또 무너질 거 아니야 스페인의 예술 자체가 경지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미쳤고요. 야 여기 어디냐? 옆에 아파트. 같은 그냥 옆에 누구 좀 찍게. 야오야. 자 이런 이런데 또 빨리 넘어가고. 네. 자 왜냐면 각자의 사진을 다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 네. 자 여기 여기 여기. 오, 아 이게 여기 예수님 분 계시네. 이게 가우디 있고 여기가. 아 여기가 가우디. 네. 어 그렇습니다. 자 더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죠. 박물관. 네. 예, 박물관이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감스테어예요. 진짜 누가 봐도. 야. 와, 진짜 누가 봐도 감스테어야 같아요. 멀리서. 해외에서는 이러고 다녀야 돼. 어, 누가 봐도 감스테어야. 해외에서는 이러고 다녀야 돼. 진짜. 진짜. 자. 아, 씨. 아, 아주 좋았습니다. 아, 기가 막혔죠.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패션이 뭐가 어때서 어때서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여기서 모자 벗어야 되냐? 네. 벗어야죠. 아, 네. 자, 죄송합니다. 와, 이게 이제 행사할 때. 행사 네.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야, 거의 진짜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 아, 진짜 이거. 와, 야, 유통 아니냐? 그러니까요. 야, 유통 아니냐? 이게. 와, 눈 왜 이래? 와. 아니, 여러분 유통 아니에요? 아, 진짜. 야, 자, 와. 상상이 안 가네. 상상이, 상상이 안 가지, 자. 아, 이 그때 인생샷이야. 야, 인생샷. 야. 씹어졌지 진짜로. 오. 야. 이게 인생샷이지. 이거 약간 뭔가 야, 지드래곤 같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지드래곤. 네, 팬분들. 연기하죠? 맨을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저 인생샷이죠, 여러분들. 맨을 그대로. 아, 옆 옆에요. 그 바르셀로나 누나들은 다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희가. 땡큐. 저희 감사할 뿐이죠, 진짜로. 와. 자. 아. 오, 야, 이거 봐 봐. 무슨 뭐야? 존나 멋있잖아. 야 이거 약간 삐딱하게 그거 같잖아. 삐딱해. 오야. 오야 봐봐. 아. 야 뭐야 무슨 포즈? 아 그야야야 여기 있어 이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놀스 코리아냐 했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놀스 코리아냐 했어. 진짜 진짜 존나 열받아 진짜 여기 있네. 씨. 맞아. 아 존나 열받아 진짜로. 내가 가다가 여기 예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아우 카탈루냐 이렇게 하다가. 뭐 나한테 노르스 코리아냐 물어봤어. 너무 박쳤어요. 아, 거리네요. 네. 야 이거 설마 여기 그 해변 그것도 있어? 해변이요? 어. 내 거 있을 텐데. 형 거요. 해변 있다고? 예, 네, 형 거 두 개. 아, 안 되는데? 야 해변 자세히 봐야 돼. 해변 전체 말고 형 찍은 거요. 아니야, 나 내 거 전체 있을 거야. 아니 해변 아니 왜냐면 해변이 왜냐면 찍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바르샤는 뭐냐면. 누드비치가 아닌데도 네, 벗고 계세요. 벗고 네.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아니,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게 찍히면 안 되는데. 나 찍혀 있을 때 봤냐? 진짜로? 어. 야 씨. 녹음할 거 있을 때 있는데 스티 형 정리할 때는 두 개밖에 없어. 아닌가? 내 거 찍혔을 것 같은데. 야. 아 잠깐만. 괜찮아. 아 이거 봐봐. 잘 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있잖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는 우리가 주위를 확인하고 찍었어. 이게 인생샷이지. 야. 예. 진짜 여름 나갔다 여름 같아. 와. 이게 인생샷이죠, 여러분들. 아 식구 안 걸어도 돼. 네, 식구 다 안 걸고 그거 하잖아. 네, 아까 확대하면 그러는데. 야 이거 야, 불안하다. 우리가 먼저 좀 볼게. 슬쩍 봐봐. 내 거 있어. 슬쩍 봐봐. 내 거. 아, 다음 어차피 아니에요. 아니 나 보여 나. 이게 이제 그 스페인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막 지중해. 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물이 파래. Let's go. 아니 그 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이제 우리가 뭐 여행 가고 그 이제 그 TV에서 여행 가고 그러면 물이 다 보이잖아. 그거야.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로.